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였기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 귀에 들려서 그 말씀이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셔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예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한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을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만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상 시험을 이기는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들은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읽었습니다. 많이 읽었는데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 말씀의 귀를 놓치게 되면은 말씀이 뭐가 뭔지 몰라요. 말씀이 1차, 2차, 3차 들어가고 또 1차, 2차, 3차 이렇게 들어갈 때 그 말씀을 잘 내용을 듣게 되면 아, 이 말씀이 이 말씀이 이러구나 하고 그 말씀에 나에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제가 이 교회가 옮겨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성도 한 분 한 분마다 어떻게 그 교회를 사랑하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아름답게 되고 모든 성도가 잘 예배드릴 수 있을까. 참 이 옆에 보게 되면 이 무늬가 이렇게 돼 있죠. 저기 방음 장치에 이 목소리가 이렇게 울렸는데 이것도 이렇게 늦게까지 다 붙여가지고 다 해놨고 또 EM도 페인트 다 칠하고 뭐 정리 다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쌀도 이렇게 가만히 갖다 놓고 어떤 분은 또 그 일하는 분들이 너무 수고하니까 식혜도 만들어가지고 냉장고에다 콱콱 채워놔줘. 이렇게 서로가 모르는 손길이 이렇게 해서 서로가 사랑하고 이 우리 찬양팀들도 너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어.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우리가 태어나서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세상이 만만합니까? 세상이 만만하던가요?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 팔려서 애굽에 갔잖아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어요. 참 야곱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형 에서를 완전히 속이게 하고 어디 가든지 하든 꾀를 내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든 살려고 애쓴 자예요. 근데 흉년이 들었는데 이제 야곱이 요셉이 총리가 됐으니까 바로가 네 부모를 모시고 가라 그래가지고 갔어요.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니까 바로가 야곱에게 묻는 거예요. 내 나이가 얼마요? 그러니까
내 나이가 참 나그네 길을 살았는데 이제 130인데 내 나이가 조상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내가 험한 세월을 살았다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130까지는 안 살았잖아요. 그래도 한 2분의 1 아니면 그 이하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 과거를 돌아보세요. 좋았던 일도 있었지만 정말 눈물 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눈물 나는 일들이 힘들고 막 병원에 누워있을 때도 있었고 또 사업이 힘들어가지고 완전히 뱅크럽 가게 갈 때도 있었고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 험한 세월을 살았다는 거. 그런가 하면은 솔로몬 왕같이 모든 부귀와 영광을 다 누린 사람이 없잖아요. 정말 그와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전혀 무할 수 할 정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서 1장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개를 잡아봤습니까? 아침에 안개가 쫙 갈 때 안개를 탁 잡았는데 보니까 없어. 나와 그렇게 싸우고 나와 그렇게 원수가 됐던 사람도 나중에 돌아보니까 없어요. 또 내가 뭔가 해보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세상에서 참된 기쁨과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러면? 그걸 오늘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 말씀 가운데 본문 1절에 보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그랬습니다. 요단강에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그럼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뭐하다 돌아오셨죠? 요단강에서 침례 받았잖아요.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고 이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뭘로 왔죠? 신으로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육신으로 왔잖아요.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침례를 받고 올라오니까 과거에 나는 죽어버리고 이젠 born again, 내가 다시 새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침례 받고 올라오니까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보고 그리고 나서 40일간 금식하러 간 겁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꼭 40일간 금식하러 갔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보고 구약을 한번 봅시다. 구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400년 만에 풀려나오잖아요. 풀려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가는데 그 홍해를 전부 다 건너갔어요.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침례라 그러잖아요. 그걸 침례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자, 홍해 물이 어떻다 그랬습니까? 이렇게 벽같이 이렇게 갈라졌다 그랬잖아요. 그 사이를 지나가고 위에는 구름이 있어요. 그럼 물 사이를 지나간 거잖아요. 그걸 침례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는 종으로 있었지만은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광야 가서 40년을 다닌 거예요. 자, 예수님이 침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오셔가지고 성령이 이끌려서 오셔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금식하는 것, 금식하고 한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침례 받고 그 홍해를 걷는 다음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걸 끝까지 이해가 됐죠? 그러면 세 번째, 우리도 다 침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침례와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이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을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백성이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면서 세 가지 시험을 당했는데 우리도 그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본문을 대할 때 우리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앞으로 큰 복음의 사역을 위해 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하러 가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도를 금식으로 준비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은 분들이 스스로 날짜를 정합니다.
40일 금식기도를 해야 한다고.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 주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한 잘못된 우리가 도전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아, 이것이 그게 아닌데 왜 우리는 40일 내가 작정해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광야에 가서 금식기도를 하여 준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 1절에 누구에게 이끌려 갔다 그랬습니까? 누구에게 이끌려 갔다 그랬습니까? 예, 내가 스스로 내가 결정해서 간 게 아니야. 내가 40일 금식해야지. 주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간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그리고 그 나간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시험을 한 거예요. 테스트. 템프테이션이 아니에요. 유혹이 아니에요. 테스트하기 위해서 거기를 간 것입니다. 성령님이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었다 그랬습니다. 누가? 성령이. 의도적으로. 우리도 침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아닌데 날 자꾸 기도하게 한다는 게, 그 시간만 되면 깨어나게 만들고 그런 거예요. 아, 이게 어쩐 일인가? 이게 뭐 하는 건가? 왜 나 자꾸 잠이 안 오지? 성령이 나한테, 야, 너 일어나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의도적으로 깨우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축복을 주기 위한 것도 있고 뭔가 앞으로 큰 일이 닥칠 텐데 그걸 피할 길을 주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기도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 9월 6일서부터 9일까지 김용희 선교사님이 오시잖아요. 그 오기 전에 참 우리 교회가 준비를 좀 잘하고 있어요. 성경 공부로 준비하죠. 기도에도 하죠. 우리가 이 말씀과 같이 우리 가정에, 교회에 어떤 앞으로 문제를 두고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먼저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하고 할 때 성령이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보고 깨닫고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성령의 임재가 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왔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9월 6일서부터 그 부흥회할 때 과연 김용희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 건지 하나님이 이미 그분에게 생각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듣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해 가지고 왔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김영희 선교사가 왔을 때 김영희 선교사가 온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성령님이 같이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는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 후에 시험을 받았는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돌들로 떡이 되라 그랬고, 두 번째는 마귀에게 경배하라 그랬고, 세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오서 뛰어내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려고 이 말씀을 주었을까? 우리는 많이 읽었어요. 그동안 많이 읽었는데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첫 번째 시험을 보니까 첫 번째 시험이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요. 알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너의 배고픔도 해결하고 이 많은 백성들의 배고픔도 해결하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너 이미 배고프지 않냐? 40일 금식하고. 너 배고프니까 먹을 걸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너 백성들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그럴 때 그 먹을 것을 채워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제까지 인간들에게 보여준 하나님에 관한 생각을 여기까지 다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으로 드러내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나의 먹을 거와 나의 문제와 나의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그 열쇠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마귀가 그걸 자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셔서 인간들이 생각하고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가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실을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다. 그게 가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단호히 물리치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뭐로 얘기합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보다도 사람이 세상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에 뭐라고 했냐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왔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걸어간 일들을 왜 그렇게 했느냐 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된 것인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명기 8장 3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만나를 내시는 건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 그 만나가 내린 것이 그러기에 만나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만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식물이에요, 식물. 그냥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나를 맨 아침마다 주는 거 이슬같이 내린 것을 먹게 한 것은 나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출애굽하는 광야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이 하루도 빠짐없이 공급해 주는 만나의 의미가 말씀을 의미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광야 생활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도 그 말씀을 뜻을 모르니까 그 만나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삶에서 자꾸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간 친히 자신을 낮추시고 줄이고 한 다음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꾸 놓치게 되면 오늘 예배 와서 예배 빵점이에요. 내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고 나간다면 예배 안 드린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면 이것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임재하기 때문에 나가서도 삶 속에 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성공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더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만나를 먹었는데도 죽었다는 거예요. 만나가 말씀인 것을 모르고 말씀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믿음이 있는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누구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나머진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만나의 의미를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믿음이 없으니까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너희 줄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내 살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식을 베풀게 했잖아요. 떠나가신 다음에 내 살을 주고 내 피를 마셔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광야 생활을 그 가운데 하셨듯이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물리친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에덴에서 언약의 말씀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에덴에서 그 시험을 받으러 말미암아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쳤던 것입니다. 말씀에 실패하면 세상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종이 되잖아요. 그 종의 후예가 우리예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가르쳐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 삶 속에 승리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이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노라. 이것을 내게 넘겨준 것으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뭐라 했어? 순식간에 생각할 틈도 주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해가지고 그걸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하는데 또 다른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세상 마귀는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걸 보여줘요. 마귀는 예수님의 죽음을 거치지 않고 쉽게 세상의 주가 되도록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업들을 경배만 하면 세상의 주가 될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신이요 세상의 왕노릇하고 있는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속삭임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는 마귀의 거짓된 미혹에 빠져서 그의 종이 되었잖아요. 아, 하나님과 같이 돼야 하니까 먹음직스럽고 하니까 그 먹지 말라 정녕 죽으리라 했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아, 맛있어. 아담한테 가서 이거 맛있어 먹어봐. 같이 먹었어. 따먹지 말라 그랬죠. 아담에게. 하와도 아담에게 들었을 거라고. 근데 그 따먹었어. 그러니까 세상의 종으로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결별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거짓된 약속을 단호하게 말씀으로 거절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에 시험과 마찬가지로 신명기 말씀을 또 인용해서 거절한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삶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 마귀는 예수님에게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현재 이 세상 권세를 내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나에게만 경배하면 내가 다 주겠다 그랬습니다. 다 주겠다 그랬습니다. 마귀는 십자가 없는 길을 통해 세상을 장악하고 세상을 통치하는 쉬운 길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역사 이래 인간들에게 가속 유혹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고난과 십자가 없는 영광을 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야, 너 예수 믿어가지고 그렇게 사냐? 그렇게 찔찔이 사냐? 저 사람들 봐라, 예수 안 믿어서 너무 잘 살지 않느냐? 그게 뭡니까? 십자가 없는 길에 거기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마귀가 자꾸 유혹하는 거니까 아, 맞아.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더 힘들어진 것 같아. 아, 더 아픈 것 같아. 이것이 테스트인 줄 모르고 자꾸 마귀의 템프테이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요. 믿음을 떨어져 나가요. 자꾸 마귀는 십자가 없는 영광을 취하도록 자꾸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자기를 위한 종교를 가지려고 해요. 자기 자신이 이 세상의 영광을 취하려고 한다면 무슨 일이든지 하지 않는 듯이 뭔 일을 다 해나간다는 것이죠.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사사기에 보면 미가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 미가의 가정을 보게 되면 복받기 위해 가지고 부원 만든 신상을 만듭니다. 집에 신상도 만들어 놓고 에봇도 만들었어요. 에봇이 뭡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이잖아요. 그것도 만들었고 그다음 드라빔도 만들었습니다. 드라빔은 가정 수호신이잖아요. 라헬이
아버지 라반 집에서 나올 때 그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왔잖아요. 수호신은 그같이 드라빔도 만들었고 또 자기 아들 중에 제사장도 세웠습니다. 자, 구색을 다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자꾸 마귀들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신앙생활 할 때 한 성도가 잘 교회 나오더니 언제부터 교회 안 나와. 그분이 뭘 하냐면 정육점을 해요. 정육점을 하는데 그 정육점 옆에다 방에 저 가게를 해가지고 고기를 구워가지고 팔아요. 아, 좀 오세요. 저희한테 신방 좀 오세요. 오세요. 대접할게요.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꽤 고기를 대접을 잘 받고 했는데 2층에 올라가자는 게 2층에 올라갔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올라가 봤어요. 가봤는데 거기 보니까 강대 쌍도 만들어 놓고 뭐 이랬고 완전 성전같이 차려요. 아,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 여기서 예배드려. 아, 그래서 나 교회 안 나오세요? 예, 여기서 예배드리는데 어느 전도사도 오고 누구 또 오고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사례금도 드리고 이런다. 자기 복받기 위해서 자기 신을 만든 거예요. 이게 사사기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장로들이 딱 와가지고 목사를 앉혀놓고 자꾸 자기 뜻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 위해서 복비를 달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건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데. 기독교마저도 인간의 종교성 때문에 하나님 아닌 종교의 신을 따릅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믿는 형식은 취했지만은 가졌지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주님을 진정으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믿는다면은 삶 속에서 찬양과 은혜가 쏟아져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138장에도 이런 찬송이 있어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나?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속죄함 아닌가? 그 궁휼함과 그 큰 애를 말할 수 없도다. 그렇게 하니까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이 찬양이 나와야 돼요. 이 찬양이 나와야 돼요. 정말 눈이 밝아진 거예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기쁨이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내 마음에 흘러넘쳐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여호와의 전에 소제와 전제를 드릴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소제와 전제가 뭡니까? 소제는 곡식을 아주 포도하게 갈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뭘 의미합니까? 그게 구약을 좀 알아야 돼요. 소제라는 건 곡식을 아주 포도하게 간 것처럼 자기의 헌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애써서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뭐도 해줬고 정말 하나님 전에서 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전제는 뭡니까? 거기에 포도주를 넣는 거예요. 독주를 따르는 거예요. 그건 봉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봉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충성과 봉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는 하나님 섬기고 옆으로는 이웃을 섬길 줄 아는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동참한 삶이며 주님이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친 것 같이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주님만 섬기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9절 11절에 있는데 세 번째 시험은 성전 꽃대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마귀도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여기서 예루살렘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성전 꼭대기는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 꼭대기까지 올라간 사람이 많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정말 교만이 극대로 올라간 사람이 많아요.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럼 돌에 받쳐주는 거예요. 이건 마귀가 시편 91편 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저희가 뭐라 했습니까?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아, 마귀가 이 성경 시편 말씀을 더 잘한다니까요.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단순히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속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을 데려대면서 아, 이렇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것도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마귀는 자기 일을 정당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 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시험을 단호히 무찔리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시험치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르쳐 말하기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랬어요. 홍해를 건너서 나오기 전에도 너 모세 보고 바로에게 가가지고 이들은 내 장자라 그래라.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아들들이 광야의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자. 출애굽기 17장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를 출발해서 르비딤의 장막을 친 후에 마실 물이 없었어요. 막 원망합니다. 물이 없다고 막 하니까 모세가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 야, 너 저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이라 그랬어요. 내 반석을 쳐서 물을 먹였는데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이 자손이 다퉜습니다. 누구와 다퉜어요? 하나님과 다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시험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시험했을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난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의심하는 거예요. 그게 마사고 무리바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기를 민수기 14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광이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 23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오다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냥 교회 성전 마당만 밟고 가다가 그냥 죽으면은 가나안 천국 볼 수가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열심히 나온 것 같고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한 것 같은데 나중에 죽고 가니까 여기 가야 되는데 저쪽에 가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가나안 땅이잖아요.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천국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라도 그 멸시한 사람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들의 죄를 바로 폭로한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시험을 통해가지고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을 이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을 육신에 있는 나의 죄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성이 있으면은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안에 죄가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질투가 가득하고 불만이 가득하고 하면은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근본적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 아들인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제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려줘봐요. 내 자녀 마귀, 세상에 속한 내 자녀들이 자꾸 글로 가는데 그걸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죠. 마귀는 거짓 선지자들을 사용해서라도 성도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도 거짓 예언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라 그랬습니다. 양의 탈을 쓴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안에 말씀이 있을 때 저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영적으로 다 깨닫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목자를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정말 신실한 목자를, 저는 좋은 목자를 만나가지고 목회자까지 되었고 그 전에도 많은 믿음을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마귀가 정말 할 수 없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만드는 거예요. 의는 어떻게 합니까? 율법이 완성되었을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이것을 마귀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마귀는 율법을 가지고 가짜 의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 가짜 의를 가지고 진짜 의를 막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마귀는 교회 밖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는 교회 안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막 싸움이 일어난 게 왜 그랬습니까? 마귀가 역사한 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기엔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가짜 일을 진짜 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신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물리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경에서 분명히 보여주고자 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삶을 편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궁극적 목적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고 완전히 박살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니까 박살내지 못하고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 없이 섬기는 하나님과 주님은 가짜 하나님이고 가짜 주님인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께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 잡은 마귀라는 그 실체를 다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은 이 사건을 통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분명히 구속사역,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것이 처음부터 어떤 것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가르쳐 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사역은 이후의 사역에서 마귀의 힘을 완전히 물리쳐 주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이 그대로 믿어져야 된다는 게 오늘날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시험을 받은 것을 하나의 모델로 생각하고 우리도 사역을 하기 위해서 큰 일을 앞두고 기도해야 된다. 작정 기도를 해야 된다. 혹은 예수님이 큰 사역을 앞두고 금식 기도를 준비했으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도전이고 십자가를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또한 기도도 하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뭘로? 말씀으로 채운다는 거예요. 그걸 기도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야 할 거고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고 또한 그날 김용희 선교사님이 이곳에 오셔서 말씀을 할 때 말씀이 확 빨려 들어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거기에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것처럼 우리 교회에 불이 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성지 저 우리 저 십자가에 흉내내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성지순례가 가서 막 예수님을 흉내내고 막 그 언덕을 올라가는 흉내를 많이 냅니다. 십자가는 흉내내는 것이라 성도가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아난 것을 의미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십자가 끌고 다닌다 하더라도 그건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볼 때 맞아, 내가 주님과 함께 내 옛사람은 다 죽어야 돼. 그리고 새로 born again, 새로 거듭난 자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예수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마무리로 기록된 것이 뭐라고 기록되었나?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야, 얼마 동안 떠난다 그랬습니다. 이 얼마 동안 떠났다는 것은 기회를 봐서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얼마 동안 떠난다 그랬습니다. 기회를 봐서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에게 완전히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말을 합니다. 많은 군중들에게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소리치게 합니다. 끝까지 십자가 없는 메시아가 되기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막 고통 가운데 있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십시오 그랬어요. 마태복음 27장 40절,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랬습니다. 또 마가복음 15장 32절에도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아, 내려오기만 하면 우리가 보고 믿겠다는 거예요. 참 마귀가 끝까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외치게 만듭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이 유혹에 장사하는 분들이 너무 잘 써먹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물건 사러 갔을 때, 아유, 당신 같은 사람이 이것을 살 수 있을까요? 와, 왜 못 사? 왜 못 사? 이거 얼마, 얼마? 아, 줘. 아, 하나 더 줘! 하면서 산다고. 왜? 자존심을 건드니까. 예수님의 자존심을 건드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건드니까. 또 친구들, 주위 사람들이 자존심 상해하는 것입니다. 에이, 네가 이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왜 못해, 내가? 그러면서 그 모험심을 발휘해가지고 일을 해나간다는 것. 그게 마귀의 유혹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시험하지 말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시험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쫓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친히 자신을 낮추며 줄이고 한 다음 세상 마귀들이 너희들을 그렇게 유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이겨라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가득 담고 있으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전혀 들어올 것이 없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해 주니까, 주님이 모든 마귀를 이기셨으니까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을 이기는 힘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을 놓치기 있더라도 유튜브로 한번 다시 듣고 할 때 내가 이 세상을 이겨 살아나갈 수가 있음을 믿으시고 승리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를 사랑하는가 찬양을 같이 하겠습니다. 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에 빌리러 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저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큰 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그날 난이 닥쳐와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의 물질과 나의 이득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명예와 모든 아버지의 물질을 위해서 아버지 세상 신에게 나는 마귀에게 경배한 것이 없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 안에서 아버지 정말 주님만 섬기는 삶을 살게 해주고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여 주를 시험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번 집회 9월달 집회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할 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친히 마음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아픈 자는 병마가 나사렛 예수님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가정마다 맺혔던 모든 것들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만 경배하며
아버지의 모든 시험에서 이겨나갈 수 있게 원하는 모든 성도의 머리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